오늘은 초등학교 국어 활동 2학년 2학기 얘기 쪽 바른 세 모형 글자 바르게 쓰기를 하겠습니다. 조마조마 모두 보고 꽃갈 쓰고 요모조모 적어보겠습니다. 조마조마의 지읒은 1번, 2번에 반씩 들어갑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맞자미음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지읒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맞자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모두 미음 1번, 2번 방에 미음을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 오를 길게 적고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그 다음 두자 디귿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두, 그 다음 보고 비읍은 1번, 2번에 반씩 비읍 나누어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곧자는 1번, 2번, 4번 쪽으로 약간 비쳐내립니다. 3번의 점을 찍고 4번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곡갈 기역은 1번, 2번, 4번 쪽으로 비스듬하게 비쳐내리고 3번의 점을 찍고 3, 4번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깔자 쌍기역 1번에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꽃갈, 그 다음 쓰고 쌍시옷 1번에 하나 들어가고요. 2번에 시작점을 시옷을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쓰고 기역 1번, 2번, 4번 쪽으로 비춰내립니다. 3번의 점을 찍고 3, 4번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그 다음 요모조모 2형은 1번, 2번에 동그랗게 반씩 나누어주고요. 3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점을 찍고 가로획을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습니다. 모자 미음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조모 지읒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모자 미음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바른 세모형 글자 조, 오, 보, 고 등이 되겠는데요. 이 글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자음이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기역은 1번, 2번, 4분의 5죠. 자음 중에서 기역과 키역은 1번, 2번, 4분의 5고 나머지 자음은 대부분 1번, 2번 방에 옵니다. 그리고 3번, 4번 방에 오게 되는 모음은 오, 요, 으가 있겠습니다. 이 글자들은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됩니다. 두자는 마른 모형이 되겠고요. 깔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내기 쪽
다른 세모형 글자를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